우리 공주님 새벽 일어나면 피곤할까봐 조용히 나갑니다. 만난 건 저녁에 해줘. 아, 저기 애들 봐주세요. 아니, 네. 미안, 오빠가 알람을 늦춰놓고 나갔어. 어때? 거기다 쌀 좀 안 쳐. 할머님이랑 아버님 스페셜 밥 지어드릴게, 오늘부터. 밤도 좀 까고. 어. 아니, 쌀 씻고 나서 생버물까, 쌀 불리는 동안. 쌀 한 컵 약간씩 못 되게 밤 두 알씩 들어가니까. 손 담가봐. 당연히 담그지. 아, 좀 덜어. 이 쌀은 물을 적게 먹어. 세 수저 정도 덜어. 수저로 딱 세 수저. 밤이 물 먹을 거 아니야. 내 눈대중 정확해. 밥 넣고. 잘 주무셨어요, 어머님? 응. 둘이 아침 하는 거야? 네. 계란찜 할 거야? 어. 탕 놔요? 네. 아니, 넌 바빠. 금방 넘어. 밥은 정성이야. 끓어 넘으려고 하면 중불로 줄이고 자작자작 소리 나면 제일 약하게. 나도 알아요. 자작 소리 난다. 줄여. 아버님 진밥 싫어하셔. 지금 줄이면 좀 질 거야. 내가 잘 알지. 한 5분 후에 끄고서 뜸 5분. 이거 매워, 점잖게. 진지 드세요. 어? 웬 솥밥이야? 스페셜 밥이야. 뜨거우니까 덜어 드세요. 어머니 건 못했어요. 다른 반찬 하느라 불 써야 해서. 됐습니다. 뜨거운 밥 좋아도 안 합니다. 기름이 잘 달구르고 맛있겠다. 덜으시고 물 부으세요. 아유, 진수성찬이네. 수고했다. 내일은 저거 좀 해줘. 뭐요? 순두부찌개. 네. 밥만두 먹겠어. 응? 뻗치니. 근데 내전 물 조금 덜 부어. 약간 진 느낌이야. 네. 얘들이 저보다 나아요. 애미는 몇십 년을 했어. 그 수고가 어디야.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죠, 뭐. 넌 왜 발이 난 갔냐? 형 참석하면 됐죠, 대표로.